우리 프리 여러분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야, 야 정말 천사가 따로 없다. 가까이서 보니까 정말 빛이 납니다. 빛이 나. 우리 나눔 천사 여러분들에게 인사 좀 부탁드리고 또 한 분 한 분씩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둘셋 홀링인 에이프릴. 안녕하세요, 에이프릴입니다. 네. 궁금해. 우리 한 분씩 네.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에이프릴의 다람쥐 에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프릴의 반짝반짝 빛나는 재경입니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이프릴의 밝은 에너지 너네 수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프릴의 소울 충만 보이스 채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프릴의 기사 전사 레이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프릴의 반전 매력 나은입니다. 아, 저 미안한데요, 옆사람 달팽이가 나가요. 어, 지금 엄청나 엄청나. 아니, 에이프릴 뜻이 뭐예요? 네, 저희가 최상을 뜻하는 A랑 사랑스러운 소녀를 뜻하는 프리엘의 합성어입니다. 네네네네. 네, 그래서 최고로 사랑스러운 소녀들이란 뜻입니다. 아, 우리 이렇게 네네네. 나중에 다 문자로 좀 보내주세요. 지금 잘 안 들리니까. 자, 우리 에이프릴 여러분들 스케줄이 정말 빡빡하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네. 방송도 방송이고 뭐 페스티벌 대학교 축제 뭐 다양한 행사 그 중에서 이렇게 많은 나눔 천사들 이 무대에 섰을 때는 남다를 것 같아요. 그 느낌이 어떠신지. 그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직업이 아이돌이다 보니까 네네네. 나눔 천사 페스티벌에 초대돼서 이제 여기 있는 모든 여러분들께 저희의 귀와 또 이렇게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고 되게 저희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래도 나눔이잖아요. 이 무대에 섰다는 그 자체가 나눔의 실천이거든요. 그러면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우리 많은 분들이 또 우리 에이프릴 여러분들과 오랫동안 함께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네. 나눔을 실천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갑자기 급질문이에요. 한 분 한 분씩 나눔 실천, 나는 이런 거 해봤다 뭐 얘기할 실천? 수 있는 거 있습니까? 뭐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나눔 진짜 소소한 것도 소소한 것도 상관없어요. 저는 저희 같은 방 쓰는 예나한테 네. 화장 지울 때 솜을 나눔했어요. 이럴 때 박수 한번. 화장 지울 때 솜 아무한테 안 주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 나눠줬다 정말. 화장 지우는 그 솜 나도 받고 싶다 소리 질러. 전 정말 놀라운 게 우리 남성 팬들 사진 찍으면서 와 멀티가 정말 기계적으로 움직여. 최고야. 또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마리몬드 아이 마리몬드유 그런 가방이라든지 네. 뭐 핸드폰 케이스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소소하게 그 계산을 하고 나면 모금함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네. 뭐 그런 거에 동전이나 뭐 거스름 돈을 넣는다든지 저희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보통 평상시에 그 행동에서 습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네. 정말 영혼이 있는 멘트였어요. 이러니까 우리 에이프릴 여러분들이 네. 이렇게 사랑을 받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사랑 나눈 가족 여러분들이 이른 시간부터 오셔가지고 이 자리를 꽉 메워줬잖아요. 앞으로 활동 계획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저희가 사실 손을 잡아줘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네. 오늘 이제 막방을 끝내기는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쉬워. 네, 저희도 많이 아쉬운데 그래도 아직 팬사인회는 이제 조금 남아있고 또 앞으로도 다양한 방면에서 음악방송 말고도 활동을 할 테니까 저희 에이프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네,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 정말 점점 매력에 빠진다 우리 남성분들한테. 아니 그 산짐승 소리를 계속 듣고 싶어. 너무 매력있죠. 못 느껴요. 아니 팬클럽에서 오신 거예요 지금? 네 저희. 아 역시 우리 이 나눔을 음식점에서 동전을 넣은 만큼 이렇게 사랑을 받는 거예요. 식당만큼 봐야겠네요. 막 그럼요. 저는 이 얘기하고 싶어요. 이번 사랑 나눔 콘서트가 벌써 4회째를 맞았습니다. 네. 우리 또 앞으로 내년에도 또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쭉 갈 텐데 이 많은 분들 그리고 특히 많은 도움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뭐 레전드 오브 마이클이라고
어? 아이캐리라고 우리 또 생수 하시는 네. 그 우리 관계자분들도 있고 서울시도 있고 여기 함께 하시는 시민 여러분들도 있는데 네네. 나눔 실천 어렵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나눔 좀 실천하라고 좋은 말씀 좀 해주세요. 정말 거창한 게 아니어도 사소한 습관 하나하나라도 조금씩 좀 더 서로 나누고 실천을 하신다면 앞으로는 더 많은 나눔조사분들이 여기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희 에이프릴도 많이 열심히 참여하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팬 여러분들도 귀한 시간 내주셨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요즘에는 사진으로 간직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지금 사진기 거의 뭐 어떤 기자회견보다 엄청난 기자분들 같아 지금. 네. 이왕 이렇게 된 거 오늘 사랑 한번 나눠주시죠. 포즈 한번 제대로 한번 잡아주시면 어떻습니까? 우리 이렇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것도 사랑 나눔입니다. 우리 멋지게 한번 사랑 나눔 약간 좀 하트로다가 하트로다가 잘 커다랗게 이렇게 타이밍 놓치지 마세요 지금. 자 하나 둘 셋 하면 갑니다. 하나 둘 셋 에이프릴. 네 갑니까 에이프릴. 갔어요? 안녕하세요 에이프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에이프릴. 정말 기가 막힌 걸 발견했습니다. 제가 옆에 서 있었는데 여성분들이 나와 또 나와. 알겠어요. 저 확실히 빠져줄게요. 자, 살벌하다 지금 분위기. 천사들이네요. 그러지 마세요. 자, 하나 둘 셋 하트. 야 정말 어떻게 된 게 카메라 렌즈가 나한테 오는 게 하나도 없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천사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많은 천사분들을 위해서 노래 선물도 해주셔야죠. 어떤 네. 노래? 저희 이제 다음 곡은요 봄의 나라 이야기라는 곡 들려드릴 건데요. 네. 가지고 저희가 특별히 또 이 노래를 선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내년에도 그리고 내후년에도 계속 우리 함께하기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에이프릴 여러분들의 멋진 공연 이어집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